와, 여러분, 관장님 모습 좀 보세요. 소녀 같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 저렇게 예쁘게 하고 내려오시는 분, 여러분 부럽죠, 이 시골 풍경. 그런데 꼭 부럽지만은 않아요. 바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막, 아, 너무 아름다워. 뜨개춤 관장님네, 여기 놀이터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여기는 민속 놀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박가사장님네 놀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 와. 와보시면 실망해요. 근데 너무 놀이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관장님. 제가 경나더니 또 얘가 또 생생해 졌어요. 그러게. 며칠 전에 대추도. 찍을 때 경났었거든. 그러게. 비가 또. 네. 아우, 너무 예뻐요.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거 갖고 가서 내가 이거 그냥 집에서 혼자 찍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선생님 생각을 아니야. 갑자기 날도 오늘 예. 지금 저 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예예 예, 들어가시죠 뭐. 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여기 무궁화가 하얀 무궁화가 귀한데 여기 있네요. 여기는 조금 바쁘게 아. 우리 저기 지키는 데 바쁘게도 골고루 우리 남편 거기다 심어나갖고 그냥 아. 거기 대박이야. 그렇구나. 열려분 옆으로. 예. 그러네, 거기 있네, 보이네. 예. 와, 여기도 강아지 소리가 또 반기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두 시간쯤 후면은, 어머, 여기 연필네. 이것도 연이야, 이제 가시연이라고. 어머, 연이에요, 그게? 네, 가시연이래요. 어머, 이쁘다. 오이꽃 같아, 이거. 그러게, 그러네. 아니, 난 지금 얘가 아쉬워갖고, 얘는 두 가지 색이 나는. 오,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색이 나요? 예, 네, 근데 얘가 시간이 돼야지 피니까. 지금. 아, 그렇구나. 들어갑시다요. 아, 그거는 아예 거기, 하는 데다, 거기다, 바꿔서, 그냥, 떴어. 자, 됐습니다. 와. 보세요. 딴 데 가면 또. 마늘이는 더 날씬해지고 여기 어깨는 충분해. 어깨는 어깨가 원체도 김 선생님이 저쪽도 저쪽도 아시지 않았어요. 아, 어깨가 원래 여러분, 짜잔! 한번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옷들을? 와, 제가 이런 옷을 잘 안 입는데, 제가 관장님이 이렇게 제 거랑 왕원이 거랑 이렇게 떴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진열을 할 겁니다. 여기다 진열할 거니까, 오셔서 입어보시고, 요거는 김 선생님 거, 요거는 왕언니 거 해갖고 한 번씩 입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쁜 짓 한번 해보세요. 예쁜 짓이 따로 있나요? 뭐 그냥. 아니, 근데 관장님은, 관장님이 떠서 그런지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오래된 거야. 근데 이게, 응? 그냥 이 옷도 버릴 건데, 저작년에 이걸, 네. 그냥 제가 고무줄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입고, 이거는 너무 오래된 건데, 집에서는 못 입고, 그러니까 어디 이런 마트 같은데 갈 때 그냥 걸치는 거죠. 아,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탈색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도 그대로인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 금방 뜨는 옷 같아. 원래 그런 색 같고. 이거는 뭐 20년도 넘어 왔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아니 옷가구는 안 들어가겠어. 그렇죠. 아이고. 그냥 이러고 애들이 입던 거 이거 딸내미 건 같아. 딸내미가 입던 거 우리 큰애가 엄청 크거든요. 그게 줄여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입으니까 그냥 또 새로운 걸 입으니까 요 집 성님이 바람 났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관장님 바람 안 났어요. 너무 예쁘게 하고 나가죠. 관장님 그러면 무지개가 상징이 돼요, 저는. 예. 관장님 들으면 소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파랑색. 막 이런 생각이 나고 이거 보세요. 이 무지개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마음도 무지개세요. 마음도 무지개세요.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렇게 옷 입은 것 같지도 않네요. 그렇게 되게 가볍네. 이 안에 좀 한번 작품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저 위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반대로 좀 한번. 여기도 무지개예요, 여기도 사실은. 예. 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아. 그냥 작지만 이렇게 무지개를 띄우기 위해서 실내 복층 구조로 이렇게 네. 2층을 그래서 선호한 거예요. 와, 남편은. 여기를 한번 들어와 보시죠, 뭐. 청소도 안 하는 게 2층 줘달란다고 네. 맨날 혼나지만. 이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런 옷을 입고 한번 멋들어지게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한번 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관장님 그 사이에 옷 좀 한번 갈아입으시고, 위에 거. 네. 저 여기 보세요. 이게 다 관장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이 모자도 진짜 이렇게 많고, 대단하세요. 솜씨가, 이분은 정말 무슨 그 레시피 같은 게, 뭐 우리 같은 뭐 음식으로 말하면 레시피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뜨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걸쳐입고 그냥 밖에 나가신 분 그냥 옷이야. 그러니까 옷이 별로 필요가 없으신 분? 근데 제가 이렇게 입어봤네요. 자, 관장님이 한번 입은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한번 일로도 한번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모자도 이렇게 예쁘고. 와, 이쁘다. 하나의 모자 다시 한번 뜨시죠? 와, 이쁘네요. 어, 그래도 돼요, 이거. 어머나, 세상에. 아니, 선생님은 무지개 선전을 해주니까. 네. 제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무지개 색상을 이렇게 넣었어요. 세상에, 이뻐라. 진짜 평생 모델이야. 이 뜨개촌 놀이터에서 맨날 이렇게 패션쇼를 해주시는 본인이 재밌게 노시는 놀이터. 정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여기 오시면 저쪽 민속 관장님의 거기도 가서 바로 문 앞이죠? 네, 바로 문 앞이니까 저희가 요거랑 바로 연결해서 한 번만 이렇게 딱 찍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농기구. 네, 농기구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어린이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손주들 오시면 다른데. 예, 저희도 왕언니 손주들도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오게 돼서 오늘 못 왔어요. 자, 거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찍어볼게요.